저는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용기 있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못 만나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
Thank you.
목소리 너무 높아서 참해. 너무 높아서.
발걸음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립니다. 모든 걸 맡으셨네.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예전에도 함께 하셨듯 우리의 모든 앞길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모신 흩어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진정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뱃속에서 인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은퇴를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you
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두 번째 주 금요일날 예배 자리로 만끄러 인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연약하고 우둔하여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친히 감당해 주신 고난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오니 교만과 무지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천수복음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성경치료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치료를 실천하며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김을 다하여 제자 삼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복주셔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위협과 무력대발을 막아주시옵시고 공산주의에 압제하여서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기 고통 속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을 주도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이상기후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최원단의 목사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영권과 영역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담당하시는 모든 성사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님과 모든 재직들 기관부서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꿈과 차세대 청소년 대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장되게 하시며 믿음과 대화하게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안전한 방구와 소망 가득한 학교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모니카 연주팀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교회와 지성전 영상 예배 초선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찬양님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런 폭발적인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28장 우리가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섬에 하나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27장 26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한 섬에 걸리게 할 거라고 27장 26절에서 바울이 먼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말씀하신 그대로 어쩌면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섬 하나에 걸리게 되는데 그 섬이 멜리데입니다. 메리데라는 섬은요, 지금은 몰타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이렇게 반도가 쭉 있죠? 구두, 긴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그 옆에 뭐, 시칠리, 뭐죠? 그, 깽들 만든 시칠리아 그 섬이 있고요. 그 안에 아주 조그만 섬, 몰타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람들이 휴양을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섬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 작은 섬, 이탈리아 바로 아래쪽에 있는 몰타라는 섬, 그 섬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으니 수많은 화물들, 특별히 많은 먹을 것을 실었던 아주 큰 배입니다. 276명이 탔던 그 배가 적어도 2주간 동안 유라굴라는 엄청난 지중해의 그 광풍에 표류하다가 그냥 걸려 간 곳이 몰타라는 섬입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14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냥 배에 들어가서 잠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울은 그 배에서 어쩌면 백부장도 할 수 없었던 일, 거기 있는 선주와 선장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바울이 그곳에서 당당하게 해냅니다. 거룩배를 내리고서 뭐 사공을 도망가려고 할 때 그것들도 가로막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소망의 말들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도 바울입니다. 열나흘이나 돼서 사람들 기집애틀 할 때 이제는 먹어야 된다고 너희들 소망을 갖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힘을 북돋았던 사람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276명 중에 몇 명 안 되는 죄수였습니다. 이 배가 276명이 다 죄수는 아니에요. 여기는 선원도 있고요. 로마의 군인도 있고 죄수 몇 명이 거기 탔어요. 그 배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부장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승객으로 찬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갇혀서 아니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인 어쩌면 276명의 그 승선원들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그리고 무력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열나흘 동안 2주 동안 그 바다, 그 거대한 바다, 거기에 그냥 낙엽처럼 떠있는 그 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뭐 잘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에 걸리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믿는 바울은 조용히 배 밑창에 가서 요나처럼 잠자며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그 배에서 가장 약한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강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당하고 있는 일들은 엄청난 환란 그리고 죽음이 몰려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뭐 별 문제 없으면 그래도 살만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한데 문제가 더 닥치면 나는 그냥 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내 연약한 가운데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여기 이 배에 탄 배와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달라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우리가 28장에 있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 섬에 구원이 지금 임하는데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요. 그러니 나는 그 말을 믿고 나는 저 그냥 다락방에 가서 자고 있으면 됩니까?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힘이 약한 사람이고
우리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무력함, 우리의 가정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풍파들, 고난들, 환란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난 오로지 주님의 약속만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대는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난 그냥 조용히 잘 겁니까? 바울이 하는 일을 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습니다. 그리고선 어떡하죠? 연약함 가운데 문제 많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용감하게 과감하게 나서서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희망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릴 거고, 공평으로 다스리실 거고, 의로 다스리실 거고, 그리고 선하심으로 다스리셔서 우리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소망의 홍으로 이끌어 가실 것,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소망의 항구로 갈 거니 난 괜찮게 잘 겁니까? 아니요, 소망의 항구로 가기에 난 어렵고 힘든 그곳, 그 갑판에 서서 내가 연약하고 묶여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것들로 눈 부릅뜨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도 힘들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두려워 떨리고 내가 묶여있지만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고,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아는 우리들도 이 배에서 정말로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절망에서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셔. 두려움 없이 하셔. 약속을 믿고 하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셔. 가정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소뚜껑 운전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내가 희망에 담지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주가 주신 능력으로 또 주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섬에 걸리는 겁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 이른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배 밑창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어쩌면 폭풍이 있는 그 갑판, 어쩌면 이렇게 저렇게 다 떨어져 나가서 너덜너덜해진 그 배 갑판 위에서라도 소망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귀하신 은혜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당당하게 삽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말하며 삽니다. 희망을 말하며 삽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서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은 후에 보니까 그 섬은 멜리다라는 섬입니다. 그냥 멜리다라는 섬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멜리다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알고 이 책을 읽는 사람도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그 아래쪽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살리시는데, 하나님을 우리 구원하시는데, 그냥 뭐죠? 그냥 구원하기에 급급하셔서 일단 살리고 보자. 하나님 그렇게 다급하시고 뭐 이렇게 능력 없으시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셔서 일단 살리고 보시는 분은 아니셔요. 뭐 영화에서도 있었죠. 누구는 뭐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랬는데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살리고 본다고요? 그렇게 급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원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을 살리셨어요. 하나님 바울을 구원하실 때 그냥 살리고 보신 건 아니에요. 바울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셔요. 그냥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플랜 B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은사를 주시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막다른 길에다가 세워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멜리대에 갖다 놓으셨어요. 왜 멜리대라? 지중해 이렇게 쭉 보시면요, 지중해 이상한데 그 중간에 섬들이 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쪽 뭐 전라도 같은 쪽처럼 다도해 뭐 한려수도 그런 동네 아니에요. 이쪽에 아시아 그리고 이쪽 헬라 그 그리스 쪽 거기에는 섬들이 좀 있어. 하지만 그 중간에 섬이 없습니다. 섬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섬이 예 고섬 몰타 바로 그 멜리대예요. 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죠. 뭐 어디죠? 팔레스타인 근처에 구브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레테가 있어요. 크레테가 있고 그 중간에 섬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오는 작은 섬 여기 몰타 멜리대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여기 이 섬에 걸린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작은 섬에 만난 이 작은 섬을 만난 것도 신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섬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만날 수 있는 해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 모래톱이 굉장히 위험해서 위험하긴 하지만 어디 아프리카 쪽에다가 갖다 놓으실 수도 있으셔요. 아니면 미친 바람이 불었으니 다시 떠나는 곳으로 돌려보내셔서요. 저쪽 북으로 아니면 저쪽 가이사랴 그쪽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 해변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탈리아 그 본도 이탈리아에 그냥 갔다가 놓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려보니 그곳의 항구 이름은 무슨 뭐 뭐랄까요? 뭐 베니스더라 뭐 이래도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가보니 거기는 피사더라 뭐 그래도 좋아요. 우리가 가보니 거기 나폴리더라. 왜 기왕에 갈 거면 이탈리아 그 본도죠 반도에다가 안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갖다 놨으면요 그 거기서 그냥 바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백길은 광풍 때문에 배가 못 다니지만 땅으로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 광풍에 시달렸던 이 바울과 이렌 죄수 이름들은요 그냥 그 겨울 로마까지 가야 했을 거예요. 로마에 가서 바로 재판이 시작되고 뭔가 구금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왕에 가실 때 멀리 갔다 놓지 않으셔서 이탈리아 그곳에 가장 가까운 섬 하지만 이 겨울 동안에는 로마까지 갈 수 없는 곳 그 몰타는 아주 작은 섬 거기에다 딱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로마로 가게 하셔요. 하지만 쉬게 하셔요. 본도 그 반도에다가 배를 대게 하지 않으셔요. 그랬다면 그 겨울에 로마까지 가야 돼요. 멀리 갔다 놓지도 않으셔요. 딱 거기 그 몰타 그 멜리데에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뭐 그 구원하기 급급 하나님 그렇게 뭐가 조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우리 살리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어쩌면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생각은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뭐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으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름답게 구원하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 찬란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한 살려내는 걸로 끝내지 않을까. 은혜를 위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긍휼이 한이 없으시오. 주의 구원은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구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아름답게 구원하십니다. 아름답게 구원하셔요. 구원하시고 어디다 갖다 놓으십니까? 그 아름다움은 살려내신 후에 어찌 되나 보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딱 거기 사명을 위해 달려나갈 그곳에 가져다 두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모세, 애기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하셔. 뭐 역청에다가 옆은 갈대상자에다가 아이기 모세를 집어넣고 어디요? 라인강으로 뛰어보냅니다. 누가 건질 수 있어요? 아무나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구원하냐 하셔? 바로의 딸에게 구원하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딱 어디다 갖다 놓으셔? 바로의 궁에 딱 갖다 놓으셔. 바로의 궁에 갖다 놓으셔. 바로의 궁에 갖다 놓으셔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에게 쓰이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자라게 하셔.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하셔? 사람을 죽인 모세가 도망갑니다.
도망갈 곳은 많아요. 어디든지 또 갈 수 있죠. 근데 마침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미디안 그 광야로 가게 하셔. 미디안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그 땅이에요.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살아갈 겁니다. 모세를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건져내는 그 끝에서 막다른 골목에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딱 사명으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곳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셔. 한 달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낳아서 어디다 놔두셔요? 엘리의 집 거기에 딱 두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백성에게 정말로 좋은 사사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어디 엘리의 집에 두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살리시는 구원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이고 참 우리 계획도 철저하시고 아내 계획이 철저하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서 뭐 배민찬에다가 깔아놓지 않으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서 그냥 뭐죠? 그냥 편안한 데 두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무 뭐죠? 엄격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타이틀 하나, 내 주머니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민등록증 하나 꽂아둔 것, 그것으로 내 삶이 바해가 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삶의 광명과 참된 빛이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서 그 신분으로 살아가야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신분증, 아니 어떤 회원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피트니스 클럽 회원이라고 나에게 얘기를 준다고. 내 주머니에다 넌 오늘부터 이렇게 회원이다 라고 주머니에 딱 찔러줬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피트니스, 거기 가서 오, 이것도 타고 멋진 남자도 보고 아주 이상하네요. 네, 뭐 그래야 좋은 건 아닙니까? 우리를 보낸 삶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아,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살리시고 사명으로 걸어갈 그 자리에 딱 가져다 놓으세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내셔. 그럼 거기에 끝입니다. 아니요. 거기서부터 나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는 내가 달려갈 때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이 자리는 내가 사명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몰타, 멜리데 거기에 걸리게 하셔서 한 섬에 걸립니다. 아마 그 섬이 십자가일 거라고 그 섬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그리스도시오. 내가 십자가였어.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만나 구원은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새로운 사명으로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부르신 일에 여러분을 달려가는 그 일을 기뻐하십시오.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놀랍게 아름답게 그 지혜와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시고 또 거기서 사명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주님을 더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님 주시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사명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섬에 걸렸습니다. 토인들이 이게 참 뭐라 그러나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토인이라고 써놨어요. 갑자기 뭐 우가 뭐 이런 것 같죠. 이 토인은 우가 하는 사람들 아니죠. 몰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토인이라고 불렀어요?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뭐 원주민 이렇게 하지 왜 토인이라고 불렀을까? 나름 뭐죠? 나름 원래 의미를 살리려고 토인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뜻입니다. 바바로스예요. 바바로스라는 해가 없군요. 여러분들 뭐 바바리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바리안, 뭐 야만인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바리안, 바바로스. 바바로스라는 얘기는요,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 라틴을 못하는 사람이야.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버벅인다고 그러죠. 버벅이다. 그러니까 바바리안이 버벅버벅 하는 게 바바리안입니다. 그래서 바바로스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말 아니면 라틴말 못하는, 교육받지 못한, 아니면 문화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바로스예요. 아마 메리데 이탈리아 그 본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살았나 봅니다.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이름이 보볼리오입니다. 이 보볼리오라는 이름은 분명히 이건 라틴 이름이에요. 그러니 뭐 여기에 로마 사람이 안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토인이라고 말하는 바바로스들이 분명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동경을 해요. 친절을 베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겨울바다에서 겨울바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불쌍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그 추운 겨울바다를 헤엄쳐서 그 섬에 온 사람들, 토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을 베풀 건 뭐 그런 거죠. 비가 게다가 와요. 날이 찬이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묻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한묻 그러면 뭔지 잘 모르죠. 저도 지금 찾아봤습니다. 한묻 할 때 무시요, 뭐 이렇게 새는 단위에요. 그래서 뭐랄까 조기 같은 것도 한묻 그러면 열 마리를 한묻이라고 한답니다. 뭐 고등어 한 손 그러면 두 마리죠. 뭐 묻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예전 말이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한묻 나무, 나뭇가지는 10개 정도, 한 묶음 정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나무를 거두고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거기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미로다 하더니, 바울을 뱀 문 걸 보고요, 그 토인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저건 독사야. 죽었어요. 그 풍랑에서 바다에서 살아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이제 죽게 된 걸 보니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정의의 신이 가만두질 않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네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뭐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뭐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도 없어요. 툴툴 털어서 불에다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보는 거죠. 이제 언제 죽나 봅니다. 붙든지 꼭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 저희가 기다렸지만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돌렸어요. 아, 이 사람이 죽을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다. 신인가 보다. 사람이 아니다. 독사의 물고기 죽지 않으니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바다에서 살아나온, 바다에서 걸어나온 신인가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은 없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바울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7절이에요.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 어쩌면 바울의 이 사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이 일을 봐서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이 왔으니 있죠. 로마 파선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백부장에게 잘해줘야 되겠죠. 또 게다가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잘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합니다. 보블리오는 메리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픕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가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바예요. 그 섬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오고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는 감사한 이 사람들이 후한 예로 아마 좋은 것들 많이 가져와서 이 276명이 다시 떠날 때 그 배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실어 올립니다. 배는 언제 떠나냐면 3개월 있다 떠날 거예요. 겨울이 지난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배 하나가 메리디 섬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그 사람을 감사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3개월을 잘 편안하게 있은 후에 로마로 떠나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갑자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어요. 아, 그렇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요 너무 침착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여기 28장 보기 전까지 사건들을 아실 거예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막 마술책을 불태우고 아데미 신전이 왕왕왕왕 울리고
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고로 뛰쳐나오고 무슨 총독이 나오고 천부장이 나오고 무슨 베데스라는 총독 앞에서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뭐 재판이 있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고 또 그 유명한 아그리빠가 와서 또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후에는 다시 어디에요? 그 풍랑 있는 바다를 헤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폭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직이에요. 돌팔매직이에요. 구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온갖 파란만장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졌었습니다. 이제 그 파란만장한 일들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바다 그리고 뱀 그 공격 그 이후 바울은 너무나 조용해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던 일을 하는 평안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 뭐 별로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분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태웁니다. 이거 바울은 지금 난파선의 영웅이에요. 14일 동안 난파돼서 표를 하던 이 배에서 이 사람을 살려낸 건 거의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대해서 뭐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봐라, 한 섬에 걸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내가 알렸으면 니들은 어쩔 뻔했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 그 기회를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가 아무것도 없이 여기 멜리데 섬에 내려서 바울은 조용히 한 분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습니다. 저희들이 친절을 베풀어서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불 떼던 거기에 그냥 나무 한 다음 그거 가져다 그냥 집어넣고 있어요. 바울의 움직임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뱀이 물었어요. 그냥 뱀이 손에 붙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호들갑 떠는 것도 없어요. 뭐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뜨려서 불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뿐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비명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떨어버립니다. 여기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파요. 아픈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에는 설명도 없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뭐 금유령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낫게 합니다.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옵니다. 아 우리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섬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처음 왔을 때 불쌍형이다가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아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랬다가 또 죽지 않으니까 신인가 보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소환 대접하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그 섬의 사람들. 하지만 거기에 대조적으로 바울은 굉장히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용하고 평온해요. 바울이 늘 하던 일들이었죠. 병든 사람들 고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일들 바울이 하던 일들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로 가는 길까지는 뭐 파란만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첫날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 성전을 뒤엎으셨던 주님 또 뭐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 그곳에서 엘리엘이 남아 사막단이 외치시고 용서하셨던 그 극적인 시간들 그 시간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거기 그 뒤에는 뭔가 흥분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부활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들은 다 모여라 이제 시작이야 뭐 그렇게 흥분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도 묘하게 복음서는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움직임은 굉장히 차분하고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기자를 불러모으지 않아요.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평강을 주시고 약속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에요. 왜 이럴까? 뭐 생각을 해봤습니까? 왜 이럴까?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바울의 정당성입니다. 아그리파가 그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의로와 정당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재판받을 일도 없었다. 라고 아그리파가 얘기를 하죠. 뱀에게 물려서 죽어야 될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나쁜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총독들의 재판을 그 험한 풍랑 가운데도 살아나게 하시는 건 계속해서 바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바울이 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가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의 주님을 일으키심으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내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왜? 살려내심으로 그거 확인하셔서 이 정당성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다른 일들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나라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하늘의 나라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다고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면 내 삶은 이제 평온함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갈 뿐이야. 내가 내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다고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평온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는 그래요. 나는 이제 뭐 앞으로 한 두 주 정도 더 읽어갈 건데요. 이 사도행전의 끝이 왜 앞에는 뭐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고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뒤에는 이렇게 평온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될까?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 하던 일을 평안함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다고 이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죽음을 지나며, 뱀을 지나며, 바다를 지나며, 온갖 세상의 재판정을 지나며, 바울은 자기 정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움직여갈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이제 세상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온한 가운데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저런 방식으로 뭘 해야 될 것이 남지 않아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안수하면 돼. 복음 증거하면 돼.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그냥 싸워나가면 돼. 평온한 가운데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바울은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 광풍을 지나고서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특별히 다른 일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의 아픈 사람을 기도해서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일 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같은 일을 하는데 평온한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바울 아마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닐 거예요. 아니면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합니까? 로마에 있다가 뭔가를 합니까? 아니요. 늘 하던 대로 내가 갇혀있으면 갇혀있는 곳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픈 사람들 오면 기도해서 고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평온한 가운데 하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게 저는 조금은 놀랐고요. 놀랐고 그리고 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절에 교회가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들을 칩니다.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보 아니라고 우리는 이 사회에 뭔가 득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애달 파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평온을 잃어갑니다. 하던 일을 하는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참 좋은 뭐 사람들이다 교회는 유익하다 아니 그런 말에 흔들려야 될 게 아니죠. 바다를 지나면 그 뱀의 공격을 지나면 그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지나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정당성을 인정받음을 압니다. 우리를 정당하다고 하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우리가 그 정당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역의 길로 우리를 가져다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길을
평온하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그 평온을 깨뜨려야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던 일을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못하게 악한 영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셨어요. 하던 일을 평안함으로 해가면 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만 하면 됩니다. 그 배에서 흔들리는 배에서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임하고 구원임하고 한 섬에 걸린 거라는 그 구원의 말씀을 전했듯이 또 이 땅에서도 이런저런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뱀의 물에 속에 사람들이 너 죄인이라고 할 때 바울이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둘둘둘 털어서 그냥 그 짐승을 어디 불에다가 그냥 넣을 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악다구니 쳐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내어보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던 일을 평안함으로 하면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을 여기다 하늘을 보시고 나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평온함 가운데 하던 일을 해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평온함 가운데 부활을 증명하려고 바라 내가 살아있다 뭐 사람들 뭐죠 빌라도 앞에 가서 뭐 요바라 내가 말했지 아니면 대리인들에게 가서 아니면 이런저런 지혜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안을 주시고 주셔야 되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고 사람으로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던 일을 평안 가운데 해나가십니다.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 429장을 써야 되는 우리들도 어쩌면 429장 폭죽 터지는 그런 시간들은 아닐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던 일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길이 옳다 하신 우리는 서로 격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시면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평안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필요할 때 평안함으로 하시고 이게 나오면 어떨까 안 나오면 어떨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뭐죠? 아프신 분들 와서 기도할 때는요, 뭐, 그렇게 겁이 안 날 거예요. 치료는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도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낫게 하실 거다 생각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약간 귀신 들린 분들 오실 때요. 이게 바로 나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하고 바로 나야 되는데, 안 낫고, 이게 더 이상해지면 난처하다, 난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떨립니다. 이거 기도해서 안 나오면, 내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이런 큰일 났고 어떡합니까? 그러니 평온함이 깨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분들 뭐 오시고 온다면 떨려요. 큰일 났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안 떨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떨. 오늘 말씀드린 안 떨. 하늘 일을 평온함으로 할 거예요. 내가 그걸 쫓아내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뭐 그래야 내가 뭐가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당성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 나는 평안한 가운데 내가 하루를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오셔서 묻는 건 평안하냐 평강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 주님의 일인데 평온함으로 평강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함으로 하는 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죠. 하지만 두려움 없이 뭔가 증명하려고 애쓸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그냥 평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우시고 나에게 이 사명 주시고 난 하던 일을 평안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나 보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나는 그러니 그냥 성실한 평안함 가운데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난 용감하게 소망을 바라며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교회 부모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부과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나보다 하나님 우리 인정하지 않으신다 보다 천만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 해야 되는 일을 하던 일들을 해나가는 것, 복음 증거하는 데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연약하고 세상을 험해도 평안함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 만지자마 아버지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하나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포도가 떨릴 것 아니고 남의 눈치 보일 것 아니고 남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당하게 하시니 정말로 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주신 일을 평안함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마음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용감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를 소망하게 하고 주옵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우리를 사명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보고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나는 길에 그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예요. 구원 그리고 사명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겁니다. 평안함으로 내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가정에서 내 일을 내가 해낼 일을 평안함으로 감당하도록,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정말로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데 평안함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신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보혈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 같다는 것 그것을 신령하게 알려주셔서 평안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걷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주님 믿습니다. 찬송을 사랑하십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여 이 믿음 놓치지 말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다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천년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내가 잊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에게 부르시는 통성을 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앞에 서나 주여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주여 그 의롭다 하심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기쁨으로 아버지에게 그 감사와 그 안도와 평안으로 주여 오늘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염려도 많고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주여 염려와 두려움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우신 판단 이제 우리가 먼저 들었사오니 주여 그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되돌아갈 수 없소서. 누구의 나라도 아니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누구의 의도 아닌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의를 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성실하게 걸어가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시험을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모든 걸 함양하시는 하나님 하늘과의 손을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지혜에서 주여 부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사명 담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자리가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사명 만나갈 때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교회에서 부르신 아버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곳이 주여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일 줄 믿사오니 주여 평안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번 남아나는 가지를 주소 오는 일에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손안에 가다가 뱀에 물릴 때라도 주여 평안함이 있으니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가 주인인가 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으로 허들갑을 아버지 그것 아니라고 증명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주여 조용히 그 불레 아버지의 그 짐승을 떨어뜨리면 되리니 주께서 태우시고 주께서 증거하실 것을 믿으니 주여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의 맞불지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병든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한 다듬함을 내려주옵시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 될 때 주여 평온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이전에 했었으나 잊어버렸던 그 주님 기뻐하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한 섬에 걸릴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여 그 사명 평온한 가운데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여 새롭게 부시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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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늘 성경에 인도하심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들은 말씀이 뭔지 있는 자들 앞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여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날마다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전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여 이들을 보내신 곳이 가족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하셔서 주여 우리 맺는 가정마다 주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박한 절망을 끊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전하시는 줄 믿사오니 가정마다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고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머니가 다음 사람 없이는 복된 가정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다른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권위 되시며 능력 되시는 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높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밤에 나오며 어머니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일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터 아버지의 보시하며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실하게 땀을 일하는 그곳에 약속하신 그대로 풍성한 열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고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풍성이 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안고 평안함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그들의 순종의 사명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위에 구역 위에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축복하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